네, 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맘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 통계를 내보니까요. 40% 정도가 요즘 같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7월이 최다였습니다. 5년간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7명, 부상자는 15,000명에 이릅니다. 차들이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7.8명 넘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사고보다 사망할 확률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같은 고속도로 사고여도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 사고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빗길 운전 아무리 주의해도 잠깐 방심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안전운전 해야 된다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장마철 안전운전 수칙 뭐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일단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면 차를 안 가지고 나가는 네. 게 상책이겠죠.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릴 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20%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50% 이상 천천히 가야 안전합니다. 젖은 도로에서는요, 차량의 제동 길이가 약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비가 오는 날 특히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넓게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릉덩이를 지날 때는 1단 또는 2단의 저단 기어로 변속한 뒤에 10에서 20km 저속으로 반드시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져서 물이 바퀴 높이 3분의 2 이상으로 차오르면 그때는 차를 버리고 무조건 빠져나와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물이 더 차오르게 되면 차량 내외부의 수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정말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수칙 꼭 기억해 두시는 것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통업계 소식 좀 살펴볼까요? 소용량 식품이 불티가 난다. 과거에는 좀 대용량 식품이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다시 소용량 식품이 인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수박을 반통이나 4분의 네. 1통으로 쪼개서 파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컵과일도 있고요. 이런 소용량, 소포장 식품들이 요즘 꽤 팔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해 150g 소용량으로 선보인 조각사과가 있었는데요. 이 조각사과는 매출이 전년보다 70% 껑충 뛰었습니다. 또 한 편의점에서 파는 컵과일은요.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22%나 매출이 올랐고요. 다른 편의점에서 파는 소포장 쌀도 매출이 66%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도 용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낮춘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왜 이렇게 소분한 음식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1인 가구가 약 750만 2천 가구입니다. 전국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어선 건데요. 평균 가구원 수도 2.2명까지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1인 노인 가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물가 장기화 영향도 있습니다. 대량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에는 온라인 앱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과 대용량 식품을 소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소용량 식품의 인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대용량으로 사기에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소용량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물가와 관련된 다음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커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외식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기에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커피가 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침 잠을 깨우는 커피 한 잔 저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5만 개 정도였는데 불과 6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바로 저가형 커피 브랜드 성장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저가 커피 브랜드 3사의 전국 가맹점 수가 2022년 기준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각 업체의 자체 통계를 종합해보면 최근에는 7천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업체별로는 메가커피가 약 3천 개로 가장 많았고요. 컴포즈커피 2,500개, 백다방 1,600개 순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1,500원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들 저가 커피 브랜드와 함께 비교적 고가인 커피 브랜드 성장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데요. 그래프를 좀 다시 보시면요. 저가 브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스타벅스도 매장을 계속 늘려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가와 고가 커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가성비와 편안함 이 두 가지 콘셉트로 양분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갖춘 커피들만이 고물가 시대에 선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하반기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빅 이벤트 바로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에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대선 후보 TV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는데 사실 토론회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토론회 다음 날 10% 넘게 급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고요. 다음 날 개장 직후에도 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반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TV 토론회 직후 채권 시장도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 부과와 재정 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된다면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관심 두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증시도 벌써부터 민감한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국내 채권 시장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려해야 하고요. 네. 또 금융시장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등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나아가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대선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의료 쇼핑 들어보셨죠? 네. 정말 아파서 필요에 의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과잉 진료 받는 걸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2,448명에 달합니다. 매일 병원에 가고 하루에 두 번도 가는 겁니다. 지난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15.7회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5.9회니까 3배에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의료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률을 조정한 본인 부담 차등화를 어제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500명에 달한다. 참 놀라운 얘기인데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불이익 보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률이 상향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횟수 제한 없이 환자가 외래 진료비의 2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366번째 진료부터 비용의 90%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과잉 진료만 잡겠다는 거고요. 또 정말 필요한 진료는 꼭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과 임산부, 중증, 희귀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제도를 시행하는 올해에만 시행일인 7월 1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산을 합니다. 본인의 의료 이용 횟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속속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